날짜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더 들어오는데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민준 선수가 네. 여길 들여다봤다는 것은 있는다면은 지키는 게 아닌 건가요? 지키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들여다보는 교환이 득이다. 역시 지금도 끊는 건 모양이 안 좋겠죠. 네, 지금도 이쪽을 네. 당장 끊는 것은 늘었을 때한칸 뛰어서 나와야 되는데 한 점을 살려버리면은 이거는 이곳의 약점이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쪽에 젖히는 자리도 아프고요. 지금 오히려 이런 식으로 비껴가는 게더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를 붙이라고 하네요. 붙이고 아, 치받아서 네. 이 뒷맛이 남아 있었죠. 여기를 네. 제압하기 전에 이두 점의 가치가 최대한 클때이 수를 결행을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교환이 된다면은 이건 집으로 엄청나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이쪽을 붙여서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흙이 이쪽을 물어봤을 때한 점의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귀쪽을 물어보는 지금 이 붙이는 수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면 쉬운데 네. 실전에서는 안 보여요? 네, 그게 참 어렵죠. 네. 네, 지금은 흙이 들여다보면서 이한 점의 가치가 커졌는데요. 네, 최근에 신민준 선수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과연 네, 갈수 있을까요? 둘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착수는 한 걸로 보입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났고요. 네. 아, 네. 설마 했는데 진짜 두고 갑니다. 정확하게 AI가 가리킨 곳으로 갔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구즈아오 선수도 중앙 쪽에 교환이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이수를 당했을 때는 흙도, 아, 잠시 뒷맛을 간과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두 점을 버릴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두 점을 버리는 네.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깔끔하게 뒤쪽을 넘어가는 것은 둘 수는 있지만, 이두 점이 제압하는 게 남아 있다면 백이 중앙 쪽을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흙이 들여다본 수가 거의 헛수가 되고요. 네, 이거는 헛수가 되죠. 그냥 백이 중앙 쪽을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수를 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흙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백이 치받는다면은, 글쎄요, 이두 점을 잡기에도 일단 실리로 손해가 크니까, 이거는 흙이 괴로운데요? 네, 신민준 선수 허를 찌르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수인데요. 붙자오 선수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신민준 선수 정말 좋은 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차이를 벌릴 수 있을까요? 네, 흙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귀의 뒷맛을 찔러가자 흙이 일단 막았네요. 역시 귀를 좀 뜯겨주는 그 교환이 될까요? 글쎄요. 일단 치받았을 때 예. 흙이 두 점을 잡는 것은 뭐 백의 입장에서 당연히 선수로 기분 좋게 교환을 할 거고요. 네. 백도 붙인 이상에는 치받아 가겠죠.
지금 타이밍에? 과하지 않을까요? 이쪽을 치받는다면은 백의 입장에서 흑이 이쪽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네. 교환을 했을 겁니다. 반발한다면 있고 백이 나갈 때 이제 뭐 이쪽 부분을 두는 것을 생각을 할 텐데 그 싸움이 좀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일단 교환을 계속해서 하진 않았고요. 중앙 쪽을 차단을 하면서 흙이 늘어둔다면 그때 결행을 하겠다. 흙은 하변을 의식하고 있네요. 아래로 늘었고요. 백이 중앙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변 차단이 되면 백도 위험한데요. 네, 근데 일단 이쪽은 네. 백이 결행을 한다면은 흑도 한 점을 살려 나오지 않고서는 뭔가 백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 점을 살려 나왔을 때 백도 늘고 그러니까 여기서 흑이 이 백도를 계속해서 추궁을 할 수 있다라면은 모르겠지만 이 하변 쪽에 흑돌도 걸려 있기 때문에 흑이 뭐 이런 데를 찝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백은 이 두 점을 물론 살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투를 벌일 수도 있지만 넘어갈 수도 있군요. 네, 그냥 단순히 네. 넘어가서 두 점이 제압이 될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귀쪽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선택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귀는 제압이 된 거고요. 만약에 치받았을 때 흑이 그 치받은 백을 잡아준다면 득보고 갈수 해야겠죠? 네, 그것은 교환을 한 다음에 갈수를 네. 해야 됩니다. 중앙 백이 너무 위험해지진 않을까요? 네, 근데 중앙 쪽을 흑이 네.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이 백돌이 큰 집이 나면서 잡히는 형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날일자를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비껴가서 네. 흙이 물론 이런 식으로 붙여서 끊을 수는 있지만 백이 젖히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흙도 이곳이 얇기 때문에 흙도 약점을 보강을 하면서 이 백돌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쪽이 크게 잡히는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집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득을 본 다음에 중앙 쪽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백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여전히 치받아서 결행을 하는 자리가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치받았습니다. 흑이 반발할 수 없다고 봤고요. 일단 흑도 실전 심리상 두 점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백두 점을 제압을 하면서 귀 쪽을 내주던지 네. 아니면은 두 점을 잇고 나서 이제 전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투가 벌어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흑이 찝고 나오더라도 백이 여기까지 틀어막고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흑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백이 사실 여기 그냥 밀고 선수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어서 두더라도 몇 발자국 못 갈까요? 여기서 흑이 한 번 더 네. 우변 쪽을 두는 것은 그때는 백이 넘어가고요. 네. 흑도 이쪽을 차단을 하면서 백도를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이쪽을 하나 밀어두고
틀어 막아버리면 이 사이도 약하고요. 중앙 쪽도 걸려있고 이거 싸움이 백이 할 만한데요. 흑이 중앙의 한 칸으로 한 점 살려나오는 들여다보기를 했을 때 그 이후 신민준 선수의 수순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부분적인 정수는 뭐 이쪽을 넘어가면서 그냥 두 점을 버리는 게 정수일 수는 있겠지만 네. 아 이게 대국 심리상 이 두 점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네. 망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전 돌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버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AI는 중앙 실수를 인정하고 버리라는 거고요. 지금은 흑의 선택이 정말 궁금하네요. 네. 마음은 정해져 있더라도 차마 못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가고 있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두 네. 점을 버리는 것은 중앙 쪽에 한 칸 뛴 수. 그러니까 이 자리의 체면이 너무나도 구겨지는 느낌이 들기 네. 때문에 흑도 차마 뭐 이쪽을 넘어가는 선택을 하기에는 손이 쉽게 안 나가죠. 두 점을 잇고 백이 나가고 흑이 하변 쪽을 두는 것은 그냥 한 점을 제압을 했을 때 뭐 여기 나와서 끊기는 것도 뒷맛이 나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돌이 있어야 어느 정도 집이 되는 형태인데 이게 집도 크지가 않아요. 네. 뒷맛도 나쁘고요. 네, 잇고 뭐 다 끊어서 놓고 때려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집으로도 전혀 크지가 않습니다. 구자호 선수가 이 흙을 보내줄 수 있을까요? 백을 끊고 있는 중요한 돌입니다. 지금은 신민준 선수의 흐름이 확실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 전체적으로 흑의 발전성이 거의 없고요. 네. 아, 결국 네. 살렸네요. 보내 주질 못했습니다. 네, 두 점을 버리는 게 사실 네. 뭐 대국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점을 살리면서 이렇게 되면 백이 귀 쪽에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자, 이제는 백도 갈 수가 필요할 텐데요.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한 점을 잡는 것이 나을까요? 지금은 한 점을 제압하는 게 좋습니다. 이곳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 하변 쪽에 백돌이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 점을 제압하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